오는 12월부터 전남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경우에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고 이에 따라서 저공에 관련 장비를 장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단속됩니다. 운행 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고 위반 차량이 단속되면 네 번째 적발권부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기준과 단속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환경산림국 기후생태과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